786번이요. 786번은요, 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있을 때, 사각형이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사각형, 그러니까 뭐 평행사면형, 뭐 직사각형,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대각선의 길이를 통해서 이 넓이를 알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대각선의 길이를 AB라고 하고, 두 대각선이 끼인 각이 X라고 하면, 사인, x 곱하기 ab 2분의 1 이것이 s가 된다. 이렇게 다시 2분의 1 ab 사인 x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단요 변을 대각선과 끼인각이라고 표시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게 계산하시면요, s는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5 그다음에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넓이가 지금 주어졌어요. 15. 그럼 얘가 15 루트 2라고 쓰면 되겠다.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는 12, 5니까 6, 5, 30 사인 x. 그러므로 사인 x는 30분의 15 루트 2. 그러면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네요. 그죠? 아, 루트 2분의 1이네요. 사인 x는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면 x는 몇 도? 루트 2분의 1이야. 몇 도? 45도. 네, 45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